Everything in love. 1 Corinthians 16:14. Do everything in love. 1 Corinthians 16:14.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모여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계셨어요. 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르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군요. 맞아요.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음식도 나누고 기쁘게 모두 함께 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셔서 저희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어요. 음식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와서 맛있게 드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도 서로 나누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지냈어요. 나만 할 거라고, 이건 모두 다 내 거란 말이요, 이리 달라고요, 와 같은 욕심 많은 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조이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드림조이 친구들을 참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드림조이 친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드림조이 친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로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을 크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하겠다고 욕심부리거나 아니면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사랑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세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고 동생, 형아, 언니, 누나 사랑하고 나누며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조이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욕심부리지 않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잘 실천하고 나누는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친구들, 다음 달 3월에는 이제 모두 교회에서 만나요. 드림조이 친구들 모두요. 한 주 동안도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모두들 안녕.